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야당의 매야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두 띠가 남았죠. 네. 이제 술띠하고 이제 해띠, 개띠, 돼지띠 이렇게 두 띠 마지막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개띠분들 좀 볼까요? 하는 일에 이제 확신을 가져야 좋은 결과가 와. 나를 안 믿으면 안 돼. 작은 것부터 내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뤄나가는 것이 어려운 것도 조금 술술 풀리고 불경기도 잘 헤쳐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가 내가 이제 뭐 문서 계약이라든지 무슨 뭐 어떻게 뭐 매매라든지 이런 거래가 성사되니까 좋은 결과만 기다리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이제 신뢰가 최고이니까, 최고의 자산이니까 이제 말과 행동이 일치하셔야 돼. 말과 행동에 불이치하면 안 돼. 정도를 지키고 내가 행할 때 일취월장하니까 말과 행동에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건강은 지금 어디가 불편하신가? 자꾸 이렇게 내 몸이 물 먹은 손마냥 쭉 늘어지려고 하셔. 약보다도 적당한 운동의 효과가 더 빠르시겠어. 이거는 내가 좀 게을러서 그래. 안 돼. 아침에 가벼운 산책이라도 뭐 어떻게 스트레칭이라도 좀 운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루를 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물운을 보자면 재물과 권세를 얻으실 거예요.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후반기부터 재물운이 급등상승하니까 잘 유지만 하시면 괜찮을 듯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애정운을 보자고 하면은 이제 부부는 이제 화합이고 마음에 두고 있었던 이성이 있으면 대시하세요. 좋은 결과 있으시겠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돼지띠 분들 6월 7월 운세 볼게요. 이제 6월 7월은 조금씩 내가 이렇게 돌아서 가는 형국이세요. 섣부른 판단은 좀 금물이시고 자리를 옮기거나 내가 직장은 좀 얻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일에 정열이 필요하니까 열정을 좀 다하셔야 할 듯 싶어요. 협조자가 그리고 좀 생기는 운세시니까 어려운 문제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 조금씩 있으시고요. 길을 좀 잃어서 헤매는 수이니까 기인의 도움으로 전화유혹이 그래도 조금 되시겠어요. 건강운을 내가 이렇게 또 들여다보자고 하면은 좀 예민한 성격으로 편두통, 협신증, 그 다음에 부정맥 등을 좀 조심하셔야 될 듯 싶어요. 꼭 체크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물운을 보자면은 재물의 근심은 완전히 면할 수 없겠으나 그래도 내가 침체기는 어느 정도 조금 벗어나실 수는 있으세요. 그 다음에 애정운을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부부는 바람기가 좀 나타나. 어떻게. 미혼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에게 상처받기 쉬우니까 연애는 좀 다음으로 좀 미루시는 게 좋겠죠? 괜히 상처받지 말고. 오늘은 매화신녀가 이제 개띠, 돼지띠, 6월, 7월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네요. 어떻게 답답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시겠어요. 운세는 운세일 뿐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진 않거든요. 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걸 듣고 싶다면은 가까운 무속인 선생님들 찾아가셔서 신점, 영점 보시는 게 맞고요. 이제 점점 무더워지고 있어요. 폭염에 좀 주의 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